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골집 장동리 바오쌤이 농원 세컨하우스 시골집에서 아침부터 2시간 산행을 하였습니다. 산행이라 그래야 집 둘레길 2시간 도는 건데요. 돌고 내려오다 보니까 집에 다래나무가 있는데 이게 넝쿨로다가 타고 올라가더니 봄에 꽃도 예쁘게 피었었는데 지금 다래가 주렁주렁 열렸었는데 이게 수확 시기를 놓쳤더니 이게 이렇게 됐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래인데요. 다래. 이게 토종 다래인데요. 씨가 벌어졌죠. 한번. 뚝 떨어지네요. 요게 다래. 이 다래 넝쿨이에요. 소나무를 타고 엄청도 많이 막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심어 놓은 지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다래 묘목을 35,000원 주고 제가 한 5년생 된 거를 사다가 여기다가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무를 타고 봄 되면은 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게요, 이제, 달에는, 이, 달에 노래도 있죠.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넷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달에 먹고 맴맴, 그 노래에 나오는 달에. 잎사귀는 요렇고요. 와,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맛을 봤는데, 쓰름하면서 요게 씨예요. 다래 씨. 뚝 떨어졌다. 다래 씨. 이거 익었을 때는 팔았을 때 지금이 10월 21일이니까 한 9월 21일쯤 먹었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요. 껍질째 먹는 거. 다래.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바오세미 농원에는 신기한 게 많이 있답니다. 천일원 꽃도 예쁘고 노지의 고추도 고추대 이쪽에 한두 고랑 정도 안 뽑았더니 파란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고 애고추도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이제 토란은 줄기서부터 토란대서부터 뽑아야지 되는데. 가을에 나의 할 일이랍니다. 영상 끝! 오늘은 월요일이라, 서부노인복지관에 라인댄스 수업 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라인댄스 동아리 수업이 있고요. 4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동아리 수업 후에는 명륜진사갈비에서 회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바쁘게 하루를 즐길 거랍니다. 저기에 새가.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네. 내가 모락모락 그랬더니. 영상 끝! 바오쌤입니다. 안녕! 하루하루 영농일지 즐기고 있습니다. 영상 끝! 토란 줄기예요. 이거 토란 캐면은요, 토란이요. 토실토실 토란이 줄줄이 있답니다.